응급실에 도착한 지 3시간 만에 사망한 고등학생. 두 다리를 모두 잃고 나서야 겨우 목숨을 구한 한 살배기 여아. 걸리면 하루 만에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이 질병 때문입니다. 이 질병의 이름은 침습성 수막구균 감염증. 수막구균이라는 세균이 뇌를 둘러싼 얇은 막과 뇌 사이에 염증을 일으키거나 혈액을 감염시켜 전신에 염증을 일으키는 심각한 병이죠. 치사율이 약 10%에 달하는 수막구균 감염증에 걸리면 발열, 근육통과 같은 초기 증상이 나타난 지 24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고, 생존하더라도 5명 중 1명은 사지절단, 뇌손상, 청력상실 등 영구적인 후유증을 앓을 수 있습니다. 수막구균 감염증은 전염 위험이 높아 발생 또는 유행 시 격리가 필요하며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제2급 법정 감염병이기도 합니다. 수막구균은 보균자 또는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로 전염되는데요. 단체 생활을 자주 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 10년 동안 보고된 국내 수막구균 감염 연령을 보면 단체 활동이 잦은 젊은 성인과 10대 청소년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특히 수막구균 감염증은 제때 진단을 받는 것조차 어렵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병의 자체가 진행이 너무 빠른 게 문제인 거죠. 이제 발열이 나고 나서 보통 하루 이틀 내에 의식이 떨어지고 응급실에 실려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손발이 썩어 들어가거나 이제 이런 상황이 되고 나서야 수막구균 감염을 알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때를 놓치다 보니까 이제 치료도 못 받게 되고 진단도 잘 안 되는 그런 특성들이 있거든요. 다행히 수막구균 감염증은 백신을 통해 예방이 가능합니다. 외국 일부 대학교는 수막구균 백신을 접종해야만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관련 가이드라인만 있을 뿐 수막구균 백신 접종을 필수로 요구하는 학교는 없습니다. 기숙사와 생활 유형이 비슷한 군대에서는 2012년부터 전 장병을 대상으로 수막구균 예방접종을 의무화하고 있죠. 최근엔 코로나19로 단체 생활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일상이 회복돼 물리적인 거리가 다시 가까워지면 수막구균 감염증과 같은 감염 사례는 예측 불가능하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매년 50만 명이 걸리는 수막구균 감염증. 이 병이 치명적이라는 정보만큼이나 백신으로 예방 가능하다는 사실이 더 많이 알려지면 좋겠습니다. 4월 24일 오늘은 세계 뇌수막염의 날입니다. 그러고 보니 나는 백신 맞았나?